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래지역 아동센터 센터장이 아니고요. 대표입니다. 그냥. 그래서 막 10년 넘게 일해도 한 번도 월급도 안 주더라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88년도에 원치 않는 사고로 머리는 다 깨져서 뇌가 훤히 보일 정도로 다음날 발견이 됐는데 양측 손 관절도 다 부러지고 무릎도 양측 무릎이 다 깨지고 하복부도 수십 바늘 꿰매고 안면부 얼굴도 지금도 조금 흉터가 있을 거 이마도 다 나가고 근데 문제는 목척추인 4번, 5번, 6번 경추, 중추, 요추가 부셔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혼자서는 돌라눕지도 못한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88년도에 저에게는 두 돌 되기 직전인 딸 아이가 있었고 지금 그 아이가 36입니다. 그리고 뱃속에 8개월 가까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제가 혼자서는 돌라눕지도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가정도 깨어지게 됩니다. 많은 생각 그때 아내와 의논해서 둘째는 해외로 입양을 시키는 아픔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니까 방법은 혀를 깨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혀를 깨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밤마다 귀화장 같은 큰 귀화집을 지었다 부셨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촌 누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제 고향은 저 전라도 진도 세월호 알죠? 세월호 하면 진도 하잖아요. 그 진도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이 아들 고쳐달라고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녁에 밥 먹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다 혼잎을 하나 덮고 그 추운 겨울에도 자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들러가고 그 얘기를 들을 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리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침대째 예배당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직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제가 예배에 가겠다고 동생에게 아내의 빈자리를 동생이 하는데 다 줄을 올리고 침대째 예배당에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침대를 밀고 예배당에 가는데 간호사들이 뛰어오고 주치 의사들이 뛰어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돌라 눕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라고 교수님에게 전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내라고 했나 봅니다. 예배당에 가라고 합니다. 벽에도 벨 수가 없었으니까 왜 추를 달아서 목벼랑이 다 붙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속으로 기도하고 옵니다. 내게도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왼손은 못 써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은 돌아와서 수저 잡고 밥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볼펜 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절뚝거려도 좋사오니 걷는 은혜 주옵소서. 그 기도 들어주시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뭘로 들어주실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제 꿈속이라도 나타나서 뿔을 한 두 개쯤 달고 나타나셔서 그래 테리만 내가 네게 응답해 주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동안은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일어나 앉을 수도 없어서. 그래서 동생에게 말씀을 듣는 테이프 성경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다가 틀어달라고 했었어요. 신약성경과 시편과 잠언과 몇 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고 시편 있고 잠언이 있는, 그리고 신약이 있는 성경을 30만 원인가 주고 사다주더라고요. 그리고 듣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내 말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기뻐합니까? 저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을 키울 수 없어서 버려야 하는, 입양시켜야 하는 아픔도 당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병원비로 다 잃어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가정도 깨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몸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픕니다.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제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기뻐할 수 있는지. 저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원망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내 말로 주십니다. 시편 17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내 말로 꽂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다른 성경을 가져오라고 동생이 부탁했어요. 성서도 가지고 오고 현대인의 성경도 가져오고 새번역 성경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 봐. 그리고 읽어달라고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어떠한 병도 낫게 하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이 어떠한 병도 낫게 한대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 저는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 또한 죄였더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많은 나날을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날더러 기뻐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네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너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려오셔서 제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기뻐할 수 있는지 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붉은 보혈의 피를 한 점 남김없이 흘려주신 분인데, 세상에 몰라도 얼마나 몰랐으면 하나님 내려오셔서 제 입장에 한번 대달라고. 깨닫지 못하니까 시편 17편 22절의 말씀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복도에서 노엘 노엘 하면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병실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생이 나가서 병실문을 여니까 쳐다보더래. 노래하면서 그 노래가 끝나고 그들은 제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병실을, 제 침상을 삥 둘러서서 둘러싸더만 찬양 한 곡을 해주대요. 528장이었던 것 같아요. 주여 나의 병든 몸. 그 찬양을 한 다음에 그들은 기도해 주고 갔는데,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 어린 학생이 이렇게 많이 다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던데,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온 동료들. 그런데 아이가 그들이 나가기 전에 아빠 그러는 소리를 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짜고 가더만은 간호사실에 가서 물어봤나 봅니다. 애기 아빠가 맞냐고. 맞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는 복도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들어와서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갑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꽃도발도 주고 갑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1년 동안, 1년 넘게 있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들은 제 병실에 들어와서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갔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나으면 저들처럼 나도 꼭 내가 받은 만큼 정말로 저 사랑을 나도 나누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왼손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의사선생님이 나무젓가락으로 발바닥을 긁으니까 발이 저도 모르게 아파서 팍 찹니다. 그러면서 신경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밤마다 진통제를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놔주는데 그것은 돌아오는 신경을 억제시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진통제를 선생님 저 안 맞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끙끙 밤마다 끙끙거리는 소리에 다른 환자들이 하태림씨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다른 병실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진통제를 놔서 소리를 지르지 않게 하든지 해주십시오라고 10시가 되면 진통제 넣으러 옵니다. 그런데도 안 맞겠다고 사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통제를 안 맞아도 의사선생님이 진통제 그럼 놓지 말라고 해서 안 맞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얼마나 아픈 통증들이 다가오는데 저는 이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겪어야 할, 제가 당해야 할 고통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 30배, 60배, 100배 더한 고통을 주옵소서. 하지만 저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감당할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입술이 아주 새콤해집니다. 혀가 수천 수만 갈래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진통제를 안 맞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의사선생님이 이비인후과 과장님 모셔서 진료하니까 물어보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서 혓바닥에 있는 촉수가 뿌리채 다 뽑혀버렸다고.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 맛들을 느끼게 하는 촉수마저도 다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혓바닥도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물에 말아서 일자로 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수저로 밥을 물로 말아서 잘 먹인데도 절반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밥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각을 주십니다. 발목을 꺾어달라, 무릎을 꺾어달라, 손목을 돌려달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신경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굳어있다고 한다면 걷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동생에게 발목 꺾어달라, 무릎 꺾어달라, 발차기 시켜달라, 손목 꺾어달라, 손목 돌려달라 조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 믿는 우리는 가지일진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깨끗게 해주시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재해버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열매 맺을까? 나는 혼자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데 나는 아직 휠체어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열매 맺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마침 주일날 이모님께서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인천에 있었고 부평에. 근데 오셔서 예배 시간이 가까워져 가는데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님 가지 마세요. 왜? 저 조금 있으면 예배 드리러 갈 건데 동생하고 같이 제 침대 밀고 예배당 좀 가주세요.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래 그러고 제 침대를 밀고 예배당에 갑니다. 테리마 이제 나 갈게 합니다. 이모 가지 마세요. 한 시간만 제 옆에 앉아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모 기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누가 압니까? 가지 말고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님이 제 침대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게 기가 막힌 전도구나. 예배 때 미리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이리 전화해서 친구가 바꿀라. 하태림 씨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와서 침대 좀 밀어달라 하네요. 라고 전해주고 친구들이 오면 제 침대를 밀고 예배당에 갑니다. 테레마 이따 올게 합니다. 예배 끝나면 오겠다는 겁니다. 가지 말고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한 시간만 내 옆에서 기도해다오. 너 기도 듣고 하나님이 나 회복시킬 줄 누가 아냐. 그래서 못 갑니다. 제 옆에 붙어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신학을 하면서 알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전도였습니다. 저는 안암동에 있는 고대대학병원에서 17년 동안 원목으로
봉사 일을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감히 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침대로 예배 나갔다. 나는 전신마비로 혼자서는 돌라눕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나는 침대로 나갔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 본래 왼손은 젖이지도 않아. 오른손은 젖이는데 이렇게 또 오므라들어. 그런데 수저 잡고 밥 먹고 볼펜도 쥐고 걷기도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바랄까? 돈? 아니야, 그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너를 원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해. 나는 그러더라. 오늘 침대째 예배 나갈까? 해서 강당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침대가 가득가득 잡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셔졌던 이 몸, 다시 걷게 됐지만 이 몸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제 삶 속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멘. 저는 1년이 조금 넘어서 양쪽에서 어깨동무를 해서 걸음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발 한쪽을 잡고 한쪽은 어깨동무를 하고 퇴원하게 됩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제 돈도 없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 부셔진 몸 친구들이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해남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동생들이 찾아와서 운동시키고 물리치료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 7, 8개월이 지났나?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동생 보러 여동생한테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과 안암 고대병원에 가서 복도 한쪽에서 찬양을 부르고 병실 문을 열어주는 그곳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리고 문을 열어준 그곳에는 그 다음날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또 기도해주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절 읽어주고 그러면서 신학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형제 자매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와 많은 자매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같이 음악회도 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열어서 음악회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환자를 돕는 일입니다. 수술해야 할 환자가 돈이 없어 수술하지 못할 때 도움을 주게 되었고 퇴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고 잡혀있다시피 하는 환자들에게 퇴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 인천에서도 달려오고 저 수원 쪽에서도 달려오고 같이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은 저는 은평구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평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개척을 하다 보니까 가서 추운 겨울에 전도하러 왔는데 양말도 신지 아니하고 잠바도 입지 아니하고 슬리퍼 신고 그 추운 겨울에 쌍둥이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이제 6살, 7살 된 애들인데.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와서 아내가 라면을 끓여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혼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애들이 방치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은평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지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아이는 4학년인데 자기 여동생의 목을 우리 센터에서 조이는데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 여자아이가.
달려가서 뭐 선생들이 말리고 막 뜯어서 막 알고 보니까 아빠가 엄마와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하다가 지역 아동센터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하게 됐는데 이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서 아무리 공부를 좀 가르치고 싶지만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컴퓨터를 좋아하고 그리고 공부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래 지역 아동센터 하면 한 10분의 1 정도 공연했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잘합니다. 저 이만수 기획사 SM 소녀시대도 있고 한데 맞아요? 이수만 씨.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3개월 동안 우리 센터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거기 있는 그 뭐랄까요 연습실이 아닌 공연장 그 공연장이 크더라고요. 거기서 거기 가수들과 레드벨벳이랄까 뭐 이런 가수들과 함께 공연도 우리 아이들이 했고 영등포 타임스퀘어 CGV에서도 공연도 열고 서울시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동행 동생들이 행복해라고 하는 그런 그 서클인데 서울시에 주관합니다. 대학생들을 보내줍니다. 초등학교도 보내고 지역 아동센터도 보내고 그런데 그 봉사하는 대학생들 800명 놓고 내빈들 앉혀놓고 3년 동안 우리 아이들 밴드 두 팀이 가서 축하 공연을 합니다.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이래 지역 아동센터 치면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애들 참 잘해요. 지금 그 애들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밴드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한 열댓 명이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코로나가 좀 많이 잠잠해졌으니까 나와서 예배드리자 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사실을 느낍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또 나오게 되고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른이 되어서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드렸던 그것이 기억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보셨는지 저에게 2013년도에 봉사상 대상을 주시더라고요. 그 상은 저는 뭐 봉사상 하나 주나보다 했는데 엄청난 상이더라고요. 서울시에 큰 행사가 있고 뭐가 있으면 주무관 한 사람을 보내서 명찰 크게 대상이가 과태림이 갖고 모셔가요. 그리고 그 상을 받으니까 방송국이란 방송국에서 다 연락이 오고 신문사란 신문사는 다 찾아오고 국회 방송까지 오더라. 아침마당에서도 연락이 오고 아침마당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내가 돈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적지 않는 돈 줍니다. 그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궁금하죠? 왜 안 갔는지 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아이들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없었어요. 하모니에서도 연락이 오고 MBC에서는 승용차한대 준대. 인터뷰 한 번만 하재. 여보 승용차 한대 준다는데 인터뷰할까? 그랬더만 당신에게 차가 두 대나 있는데 그것도 욕심내요? 다른 사람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제가 할 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공부한 우리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목사님은 제 삶을 다 알아요. 같은 은평구에서 살면서 제가 손으로 하지 못하는 일 우리 목사님이 달려와서 다 도와주네요. 저는 어느 날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어느 분이 어느 선생님이 전도사님하고 달려오더만 봉투 하나를 주고 가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만은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네. 나도 내 생일날은 다른 날은 못해도 나눠야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제 생일이면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 선물도 하고 저도 봉투도 주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픈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는 저보다 9살이나 더 먹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봉투를 주면서 병원 한번 가봐 그랬어요. 왜 이걸 저를 줘요? 그래서 오늘 내 생일이야 그랬어. 꼭 병원 가보라고. 그런데 2주 동안 학교를 안 와요. 2주 후에 와 있어. 그래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다시 가서 병원 갔었어요? 뭐래요? 그러니까 내 손을 잡으면서 죄송해요 전도사님. 병원 꼭 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드렸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고대 병원으로 오세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병원비는 제가 책임질게요 하고 가정의학과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폐결핵 3기로 나와요. 알고 보니까 이 전도사는 자기 남편, 이 부인에게 유언까지 다 했더라고요. 나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책 남주지 말고 자네가 꼭 신하게 하면서 유언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폐결핵 치료하는데 9개월을 걸렸어요. 그리고 그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위가 상해버려서 위 치료하는데 2달 걸렸어요. 그런데 항상 가정의학과를 제가 오면 데리고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병원에 급하게 신방 가야 할 때가 있어서 임종 환자가 있으면은 목사님 73병동 11호실, 목사님 73병동 11호실 하면 다른 데서 신방하고 있다가도 73병동 11호실로 달려가야 돼. 왜? 임종 기도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따라갔는데 원목실에 와서 보니까 앉아있어요. 근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대답을 안 해.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입원하래요. 그래. 입원하라고 하면 입원하세요. 전도사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입원하세요. 제가 책임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대답을 안 해. 그리고 같이 저희 집을 들려서 그는 문산에서 사니까 문산으로 갔어요. 입원하라 해서 돈이 없어 입원 못한다고 그랬대요. 일단 그 의사 선생님에게는.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한번 그럼 검사해보고 그때도 간치수가 그렇게 높으면 입원해야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 3일이 돼서 가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여보 전도사가 입원해야 한대. 간치수가 많이 올라갔대.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더만 뭘 가지고 한 주먹 가지고 나왔어. 그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이 세상에 척추가 부서지면 성생활도 마비되는데 그래서 아내가 당신에게 딸이 하나 있으니까 고아원에서 아들 하나 데려다 키웁시다 했는데 여보 성경에 보니까 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좀만 더 기도하자 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하나님이 제 몸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제 아이가 태어나게 해요. 언제? 큰아들이 10월 3일 날. 빨간 글씨에 무슨 날이죠? 개천절의 뜻이 뭐죠? 하늘의 문이 열린다. 12시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둘째도 주세요. 둘째 아들도 주셨어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아들 둘 얻었고 큰딸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서 누프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또 딸이 생겼네. 응? 아내가 그래요. 잠자다가 막 깨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말은 씨가 된 게 그만 얘기해. 왜? 나는 애가 셋이니까. 어? 제가 그랬어요 사실. 그리고 아내는 1층에 살고 나는 2층에 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으면 내게도 말씀하실 거야. 나는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미리. 그런데 3개월이 돼도 말씀을 안 하더라고. 언제 말씀하시냐면 그 애가 태어날 때. 태어나고 나서. 뭐라고 제가 기도하냐면 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저는 못 키웁니다. 하나님이 키우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지가 잘나서 애들 키우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또 아들을 하나 더 주셨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제가 49에 낳았는데 아내 45세. 그 아이가 초등학교 3. 보세요. 이혼남의 장애자의 딸까지 있는데 23 먹었던 자매가 5년 동안 저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병원 선교 사역을 지켜보더만 저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를 주십시오 이 말 못한다. 너가 그럼 허락을 맡아야 돼. 그랬더만 허락해달라니까 허락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나 같아도 나 같은 사람에게 내 딸아이가 결혼한다면 강내우 선생님은 허락하시겠죠. 저 같아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허락을 안 해주니까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금식을 했대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니까 딸 살리려고 마지못해 허락했나 봐요. 달려왔어요. 허락을 맡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나는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분들이 애식장에 와야 결혼하지 안 오면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딱 진행되는데 세상에 주례를 저희 합장님이 했는데요. 신랑 신부 입장하고 다 이렇게 섰는데 앞에 이 결혼 반대하는 사람 지금 손 드세요. 한 사람이라도 들면 이 결혼식은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러고 딱 말씀하시고 한 5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예식이 끝난 이후에 이 결혼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드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와, 난 그런 줄에 처음 봤어. 그런데도 드는 사람이 다행히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아멘. 아까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왔죠? 어? 그래서 한 주먹을 들고 나오는데 그게 뭔가 했더만 결혼식 때 자기가 아내가 나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줬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돌 때 받았던 돌반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결혼식 때 했던 쌍가락지 내가 해줬던 반지도 거기 있어요. 그럼 그거 다 가지고 와서 이것도 병원비에 보태세요. 그래.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대학생이 정말 시골서 올라왔는데 옷도 없고 막 그러면 가서 제가 그냥 옷도 사주고 막 이제 이런데 한 번도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학생은 마산으로 선보러 가는데 기차 이 차비가 없다고 돈 좀 주세요 그래.
그래서 나도 돈 없지만 아내에게 카드에서 좀 찾아서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해줘요. 1월 1일 날 누가 찾아왔어요. 아는 분이야 보니까. 앞니빨이 부러졌는데 이 이빨을 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래요. 근데 아내가 도와줘요. 어? 정말 막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천사 같은 아내 아닙니까? 나의 동역자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하게 된 동기는 왜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냐고 물었을 때 네 가지인가를 얘기하더라고. 지금 잘 생각도 안 나지만 생각나는 것만. 첫째는 그 많은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는 사실.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봤대요. 세 번째는 자신이 내 반려자가 돼서 함께 일을 할 때 이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작게나마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봤대요. 무작정 장애자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 다 따져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 딸아이가 나 같은 사람에게 결혼한다면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인 장모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밉겠어요. 저는 그 순간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장모님을 두려워하리라.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주지 않겠다고. 아멘. 누구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그리고 처갓집 일에는 발벗고 나섭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 있는데 중인이에요, 중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면 처갓집 일이 다 해결이 돼. 아멘. 제가 하면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버스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왜 명옥이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됐냐고. 장애자잖아요. 아기도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일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했는데, 자네 뭔 소리 했어?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아주머니 남편이.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명옥이 신랑 너무 똑똑하더만. 몸은 좀 불편해도 정말 똑똑하던데 당신 뭘 보고 얘기한 거야? 그랬대. 동네에서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처갓집에서.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일이 터지면 처남들 둘이 있는데도 제가 가면 해결되게 하나님이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저는 그런 은사를 받지는 못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찬양은요, 하나님이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했고, 찬양 중에 누가 거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구하신대요. 우리가 찬양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간대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대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요. 저는 그런 경험도 했었걸랑요. 잠을 안 들었는데도 눈을 못 떠요. 어둠의 그림자가 제 곁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하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가더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했어 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아 맞아. 능력은 보혈이 있다고 했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의 찬양을 부르는 순간 반절도 다 안 불렀는데, 한절이 아니라 그냥 깨끗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어요. 어느 분은 의사선생님이 환자가 펄떡 일어날 것 같아. 그런 환상을 막 본대.
이거 어떻게 이거 상담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손을 머리에 가만히 얹고, 남들 의사 선생님인데 가만히 얹고 찬양을 속으로 부르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어느 청년은요, 제가 병원 선교하는데 괜히 어머니가 막 고맙다고 그러고, 괜히 형이 홍보가 있는데 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누군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십자가, 이 종탑이 올라가서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인데도. 그래서 너 내가 얘기한 대로 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안 한다면 얘기 안 할 거고 그랬어. 그래서 한대요. 그러면 너는 보혈의 찬양을 잠자기 전에 세 곡만 불러.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보혈의 찬양을 불러. 무엇이 능력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 그런데 그 청년이 안산고대병원 목공실에 취직이 됐대요. 병원에 와서 목사님 저 누군지 알아요? 그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만, 그 십자가 종탑 꺾으려고 했던 청년이에요 그러더라.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힘들 때면 찬양하세요. 나쁜 생각이 들 때면 보혈의 찬양 부르세요. 제 결혼식 때 축가를 선배한테 부탁했더만, 세상에 그 선배가 안 하고 뭔 일이 있어서 다른 자기 우리 학교 선배를 보내줬는데, 축가를 뭐 부르냐면 세상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먼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 아니 저 자식이 내 결혼식을 망치러 왔나? 근데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아멘. 실패하거든 뭐 만지라고요? 그래서 뭐 자꾸 만지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밤 다 날 세워서 간증하라 해도 정말로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몇 분 지났어요? 또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은혜를 나누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십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리고 가족들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내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